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 탐험가 조승원인데요. 여러분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저 지금 한국에 없고요. 여기는 홍콩입니다. 아니 저 사람 왜 홍콩까지 갔어 싶으실 텐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처럼 술 좋아하는 술꾼들한테는 홍콩이요 정말 천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맥주나 와인 같은 술,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 30도 이하짜리는 무관세입니다. 게다가 홍콩 어떤 도시입니까? 국제도시잖아요. 아시아 금융의 허브라고도 하죠. 이렇다 보니 홍콩은 일찌감치 바 문화, 칵테일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아시아 정상권 수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술의 천국 홍콩에 왔으니까 저도 이번에는 제대로 마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라기 월드 홍콩 특집 지원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술 맛있다. 사실 홍콩은 낮에도 이렇게 멋있지만 밤이 또 환상적이잖아요. 여행 와서 가끔 야 오늘 밤 뭐 하지? 뭐 이런 고민할 때가 있는데 홍콩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밤에 갈 데가 너무 많고요. 또 뭐 즐길거리도 너무 많습니다. 특히 홍콩 하면 야시장 유명하잖아요. 홍콩의 명물이니까요. 자 홍콩 야시장부터 먼저 들러서 홍콩 사람들 술 어떻게 즐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 홍콩 야시장 노상식당에 와서 와 이거 지금 음식도 좀 시키고요 술도 좀 시켜봤는데요. 홍콩 사람들 맥주 정말 좋아하네요. 아무래도 이게 날이 좀 덥다 보니까 맥주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좀 뒤져봤더니 맥주가 홍콩 주류시장의 압도적인 1위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세요? 홍콩에 국민 맥주 있습니다. 이건데요 이름이 블루걸. 근데 이거 한국에서 만듭니다. 원래 독일 맥주 브랜드이긴 한데 오비 맥주 공장에서 만들어서 홍콩으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야 이것도 좀 반갑네요. 자 그러면 홍콩의 국민 맥주 블루걸 한 잔 맛보겠습니다. 야 날 더울 때는 이게 맥주가 최고야 이거. 아. 와, 아 진짜 시원하다. 쭉쭉 들어가네. 근데 이게 보니까요 우리 맥주에 비해서는 탄산감은 좀 약해요. 대신에 좀 청량해. 굉장히 가벼운 스타일의 그런 맥주인데 홍콩 요리하고 좀 어울리겠다. 매콤한 요리들, 그 다음에 이런 튀김 요리. 아, 이 홍콩은 정말 맥주 천국, 맥주 전시장 같아요. 전 세계의 맥주 브랜드가 정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수입 맥주가 넘쳐나지만 그래도 홍콩에서 요즘 크래프트 맥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뭐 IPA, 페일에일, 뭐 온갖 종류의 맥주 다 만들고요.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사워비어라고 있잖아요. 좀 시큼한 그 맥주 이거를 아주 제대로 만들더라고요. 앞으로 홍콩 오시게 되면 홍콩의 크래프트 비어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술을 오래 먹었잖아요. 근데 이 홍콩 바에 대한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홍콩은 굉장히 재료 자체를 그냥 쓰지 않아요. 실험적으로 변형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기대가 되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홍콩 바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대체 이 홍콩에는 어떤 칵테일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 홍콩 바 탐험 와 제일 기대되는 게 그거지 뭐. 오늘은 일단 이 맛있는 안주가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좀 즐겨보겠습니다. 우와, 인생 이 맛이에요 정말. 한 잔 더 먹어야겠다 이거. 홍콩 사람들이 저도 오늘 들었는데 행복하게 마시면 술 안 취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한대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왜 그런 말이 나온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홍콩 바 투어, 바 탐방에 나서보려고 하는데요. 얘기한 것처럼 홍콩은 매우 일찍부터 바 문화, 칵테일 문화 발달했습니다. 거의 세계 최정상 수준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해마다 아시아 정상의 50개 바를 골라서 발표하는 아시아 베스트 바 50이라는 대회가 있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여기에 8개나 되는 홍콩 바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3년 연속 1등을 차지한 바가 바로 이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따라오시죠.
3년 연속 아시아 최고 바 넘버원 바로 선정된 코아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와 여기 굉장히 좀 특이한 곳입니다. 여기가 2017년에 문을 열었다고 하니까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짧은 기간에 정상 탑을 찍은 겁니다. 특이한 게 여기는 멕시코 술 데킬라 그리고 메지칼에 특화된 바거든요. 메지칼과 데킬라로 어떤 환상적인 칵테일 만들어 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I'm Locke. Nice to meet you. I'm Mr. Joe from South Korea. Yes, wow. First of all, I need a shot of tequila. No problem. Thank you so much. 대박. 대박. 이렇게 지금 데킬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블랑코라고 합니다. 숙성을 거의 하지 않거나 그리고 하더라도 아주 짧게만 한 이거 갖다 실버 데킬라, 블랑코 데킬라라고 하는데 데킬라 본연의 맛을 좀 즐기고 싶으시면 뭐 첫 잔으로 이런 거 괜찮습니다. 오우. 코아에 왔으니까 데킬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데킬라 재료부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가베라는 식물로 만드는데 이거를 우리말로는 용설란이라고 해요. 이 용설란이요 수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잎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게 판카라고 하는데요. 이 잎을 다 잘라내고 또 뿌리도 잘라내서 몸통만 수확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서 이걸 하는 분들을 히마도르라고 합니다. 히마도르가 아가베를 수확할 때 쓰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의 이름이 뭐냐? 바로 코아입니다. 바로 이 바의 이름이죠. 이 아가베 몸통을 자른 다음에 굽거나 쪄요. 그러면 주스가 나오거든요. 이 주스를 발효를 시키면 멕시코 전통주인 풀케가 되고요. 이 풀케를 다시 증류한 게 데킬라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메지칼은 뭐고 데킬라는 그럼 뭐냐 라는 분들이 많아요. 데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할리스코라는 주에 있어요. 그런데 이 데킬라 마을에서 만든 메지칼이 워낙 인기를 얻다 보니까 데킬라는 따로 분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할리스코 주를 비롯해서 딱 다섯 개 주에서 만든 메지칼은 데킬라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주에서 만든 거는 그냥 메지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 넘버원 바 코아의 칵테일 맛을 봐야 할 텐데요. 메뉴판을 주셨는데 하이볼이란 단어가 딱 눈에 띄는데 엔초 하이볼. 오, 굉장히 이름부터 특이하네요. May I have ancho highball? Yeah. Ancho highball? Ancho highball. Ancho highball. 첫 잔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와. Very peppery. Wow. Yes. 야, 이거 그냥 하이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먹으니까 아, 여기 왜 1등인지 알겠다, 이거. 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밖에 못 먹는 하이볼이네, 정말. 와, 이거, 야, 이거 극강의 맛이네, 이거. 와. Very refreshing. 엔초 칠리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멕시코 말린 고추예요. 근데 완전히 그렇게 맵지는 않아요. 흔히 페퍼리하다고 얘기하죠. 그 알싸한 맛이 있고요. 거기에 구아바 소다가 결합이 되고, 그러니까 소금에 절인 그 자두라 그러나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와. 베이스는 보니까 데킬라 블랑코, 그러니까 화이트 데킬라 쓴 겁니다. I'm in heaven. Congratulations on becoming Asia best bar for 3 years in a row. 이게 1등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먹어보니까 알겠네.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엔초 하이볼. 제가 몇 년 내로 다시 와서 이거 먹기 위해서 날아올 것 같아요, 홍콩에. 자, 엔초 하이볼로 제가 지금 극락에 한번 지금 왔다 갔거든요? 몇 잔 더 먹어볼까 하는데 Can you recommend another your signature cocktail? I will make it a Bloody Big Maria. It's a terrified style Bloody Maria with fish stock. Bloody Maria. Bloody Maria.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우, 오우, 좀 스파이시. 와우.
블러디 메리라는 칵테일 아실 거예요. 블러디 메리는 베이스가 보드카입니다. 보드카에다가 토마토 주스 섞고 거기다가 막 후추도 넣고. 블러디 메리는요 변종이 어마어마해요. 수백 가지가 넘어요. 심지어 제가 미국 갔을 때는 블러디 메리에다가 통닭 얹어갖고 주는 것도 봤어요. 그 정도로 변종이 다양한데 보드카 칵테일 블러디 메리에서 기주가 되는 거를 데킬라로 확 바꾸면 블러디 마리아가 됩니다. 그 블러디 마리아를 또 한번 트위스트 하신 거예요. 비프 스톡을 넣으셔갖고 소고기 육향이 나요. 육향이 나고 스촨 페퍼? 우리 그 사천 요리 알잖아요. 사천 페퍼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칵테일이 아니고 요리에 가까워요. 고기 맛이 느껴지고요. 사천 요리 맛 느껴지고요. 거기에 토마토 주스 맛 느껴지죠. 메지칼의 그 강렬함이 훅 들어와요. 아 이걸 뭐라고 표현해서. 와. 와. You are not just mixologist, but you are artist. Cocktail artist. Wow. Wow. Very impressive. 판타스틱! 여기가 왜 1등 했는지 정말 알 것 같아요. 홍콩 오기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진짜. 홍콩은 정말 이렇게 술맛 나는 도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칵테일 먹으려면 뭐 그냥 홍콩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for coming today. 와, you're a genius. You're a cocktail master.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넘버원 바 포아에 왔으니까 포아 창업하신 제이칸 씨 만나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Why do you focus on tequila or mezcal? Because it's the best. Tequila is the best? It's the best. What's the charm of tequila? Taste, that's one.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tequila and mezcal, it's the diversity. So we always compare tequila and mezcal to wine. Because in Hong Kong, a lot of the our guests, they are more familiar with wine. So we use wine as a concept to introduce tequila and mezcal to our guests. 이제 홍콩의 두 번째 바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와 여기도 정말 특별하고 특이한 곳입니다. 이 바가 뭘로 유명하냐면은 그 분자 요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두콩을 뭐 삶거나 구우면 그냥 일반 요리지만 이걸 가지고 완두콩으로 거품을 낸다던가 뭐 젤리를 만든다던가 이런 게 이제 분자 요리인데 이 분자 요리를 칵테일에 접목을 시킨 분자 칵테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분자 칵테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곳이 바로 홍콩에 있거든요. 지금 빨리 가서 분자 칵테일 맛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칵테일로 유명한 퀴너리란 바에 왔는데요. 와 여기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아시아 베스트 바 50 여기는 뭐 해마다 빠지지 않고 선정되고 있고요. 세계 최고의 바가 경쟁하는 월드 베스트 바 50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한국 바텐더 분들이 특히 이 바를 자주 찾아오신다고 하는데요. 얼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Show you the menu. Yes, thank you. Oh, here. And yes, this one, El Guay Caviar Martini. 야 이거 뭐 거의 무슨 예술 작품이죠. 얼그레이 캐비어 마티니 이 집의 대표 메뉴입니다. 정말 시그니처 칵테일인데 비주얼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예전에 그 분자 요리 중에 에스프레소 캐비어라는 게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에스프레소 커피를 캐비어 같은 그런 생선알로 이렇게 바꾸는 거였거든요. 얼그레이 차를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 생선알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캐비어로 바꾼 거예요. 이 거품도 얼그레이 차를 거품으로 지금 변형을 시킨 거예요. 바로 이게 그 분자 칵테일의 전형입니다. 그거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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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이 인터뷰 하기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안토니오 바텐더 분의 부인이 또 한국 분이시래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에게 친절하십니다.
아, 제가 진짜 과장이 아니라요. 보드카 마티니 변형한 거거든요. 이 얼그레이 향이 쫙 밀려오고 얼그레이 캐비어가 이 씹히는 식감 있잖아요. 이 식감이 와우 굉장히 좋네요. 거품이 올라가 있으니까 왠지 재밌어요. 굉장히. 텍스처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재료를 형태를 바꾸잖아요. 근데 이 형태를 바꿈으로써 맛과 향에도 좀 변화가 생기죠. 이 질감, 식감이 달라집니다. 이 퀴너리가 자랑하는 이런 분자 칵테일의 묘미라고 하면 오감이 즐거운 것 같아요. 일단 뭐 보기에 눈이 즐겁잖아요. 또 맛도 굉장히 색다른 맛을 줘요. 향도 다르고. 분자 칵테일이 한국에서도 꽤 유행을 했는데 제대로 된 분자 칵테일을 오늘 먹어보면 되겠죠. Fantastic. Thank you. 와우. 대박. Very quick. 자, 이제 두 번째 칵테일을 먹어봐야 되는데 제가 이 메뉴판을 쭉 보다 보니까 딱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네. 분자 칵테일이 무엇인가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칵테일인 것 같아요. 와, Please give me Ruby Lu. 네.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분자 칵테일입니다. 이 굴하고 진을 같이 넣어가지고 수비드 요리를 한 거예요. 보드카를 쓰는데 보드카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깨를 인퓨징에 써요. 깨를 우려낸 그 보드카를 썼어요. 이거는 거의 무슨 칵테일 실험실에 온 기분입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우. 상당히 복잡해지는 맛입니다. 굴 이런 게 해산물이 들어가가지고 바다 냄새 쫙 나고요. 뭐 보드카의 그 강력한 그런 맛도 있고 참깨를 우려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참깨 맛도 좀 나요. 굉장히 좀 다양하고 복잡한데 한 모금 더 먹어볼게요. 이거. 해산물 요리 같이 먹어도 맛있겠네. 칵테일 연구실 실험실에 와가지고 요리 수준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대단. Please tell me your cocktail making philosophy. I like gastronomy cuisine, like the molecular style. Those technique and method for me is really fascinating. We don't serve drinks, we make experience. Is it your philosophy? Yes, to make people happy. And here, little souvenir. Souvenir for whom? For you. For me? 네. Wow, thank you so much. Wow, I love it. So this is the Earl Grey tea. 아, 네. 야, 여기서 선물도 받았습니다. 거품이고요. 여기 캐비어가 있네요. Wow,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as well. Yeah. Wow. Sesame. Sticky rice together. 어, 안주처럼 딱 붙어 나왔어요. 함께 그 고소한 맛이 나갖고 맛있네 이거. 홍콩의 바들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다들 창의적이고 개성적인지 모르겠어요. 바 문화가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칵테일 문화도. 특히나 여기는 뭐 확실한 개성을 갖고 있으니까 분자 칵테일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홍콩 오시면 이런 루비 루즈라든가 얼그레이 캐비어 마티니 같은 좀 실험적인 칵테일, 사실 뭐 거의 작품에 가까운 맛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 이게 나만 먹으려니까 너무 미안해갖고 아 이게 참 이거 미안해요. 아, your cocktail is very wonderful, very fantastic. Wow, amazing. 야, 아, 저는 지금 홍콩의 야경이 정말 한눈에 잡히는 루프탑 바에 와 있는데요. 오, 이름은 크루즈라는 바네요. 오, 이 칵테일은 레인보우 앤 유니콘이라는. 시그니처 칵테일이라고 하는데 어우,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홍콩에 와서 보니까요 여기는 일단 눈이 너무 즐겁습니다. 와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고요. 맛있는 음식 있죠? 또 맛있는 술이 있기 때문에 입이 즐거운 그런 도시가 아닌가 싶은데 다음에 한번 더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콩 관광청에서 주라기월드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협찬을 좀 해주셨는데요. 레디백 세트
다섯 개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화장품도 들어있고요. 필기구, 물통까지 들어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서 다섯 분 골라서 이 푸짐한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추천곡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 내내 들었던 노래인데요. 마이 앤트 메리의 공항 가는 길이라는 노래 다들 잘 아시죠? 이 노래를 최근에 악동뮤지션 이찬혁 씨가 리메이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노래를 배우 이세용 씨가 불렀더라고요. 마이 앤트 메리 버전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오늘은 이세용 씨가 부르는 공항 가는 길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길을 가야겠지만 슬퍼하지는 않기를. 자, 그러면 저는 마지막 한 잔 더 마시고 인사드릴까 하는데, 이야, 여러분 보이시죠? 드레이크입니다. 드레이크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칵테일이라고 하는데 홍콩에는 이런 창의적인 칵테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잔 마시면서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